저희가 도자기나 나무, 금속이나 여러 가지 공예 기술들을 가지고 그걸 융합해서 한 가지 공예가 아닌 여러 가지 공예를 다 같이 섞어서 쓴다는 의미로 이런 브랜드 이름을 지었고요. 사람 피부에도 그렇고 이렇게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장점이고요. 그리고 사계절 내내 끼면서 느끼시는데 끼고 있으면은 나무라는 게 느낌이 숨을 쉬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약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이 주거든요. 꼈을 때 이게 낀지 안 낀지 모르는 그런 편안함, 자기만의 소중한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 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세라믹 소재의 반지는 일단 시중에 많이 없기도 하고요. 지금 저희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션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 공예스러운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한 패셔너블하게 그리고 유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되어서 착용하시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껴봤을 때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껴보시고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새로운 소재에 대한 그런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. 나무나 뭐 도자기, 흙 이런 건 다 주위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자연적인 느낌을 네,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도자기 액세서리도 하나의 보석이다, 대신 이렇게 하나의 소중한 나의 이제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그러시면은 이걸 충분히 오래 착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도금이나 이런 액세서리보다도 그런 것들은 이제 도금이 벗겨지고 뭐 금속 같은 경우에 찌그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깨지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오래 가고 반영구적으로 광택도 그대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공정을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해요. 저희가 이거를 나무를 직접 다 재단을 하고 이제 한 가지 그 레이저로 각인하는 것만 제외를 하고는 색칠부터 해서 하나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. 왜 이런 걸 추구하게 됐냐면 핸드메이드라고 하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떼와가지고 그걸 자기가 그냥 조립만 해놓고는 핸드메이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들어서 직접 손으로 엔간하면은 모든 걸 다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본연의 나무 색깔이에요. 이런 나무 색깔이고 저희는 다 수입산? 아프리카? 뭐 이런 데서 오는 나무들을 쓰고 있고요. 이런 보라색도 햇빛을 받으면 보라색이 되고요. 약간 저희가 좀 특이한 소재 같은 걸 찾는 것도 좋아하고 응용하는 것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저희 브랜드 이름답게 여러 가지 소재를 융합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휘어져요. 이렇게 막 휘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휘는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뭐 들어온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미국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그 회사에서만 만드는 건데 이게 들어온 데만 3개월이 걸렸어요. 저희는 사기당한 줄 알았는데 사기는 안 당했더라고 다행히.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올 반지 라인인데 세 가지 나무를 이렇게 집성을 해가지고 만든 나무 반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뒤에도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오메 각인이 들어가 있죠. 네, 이렇게 각인해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.